오늘 이제 욥기 14장 이 말씀을 끝으로 1라운드가 끝납니다. 1라운드가. 그래서 세 사람의 욥의 친구들 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1라운드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발이었잖아요. 소발에 대한 대답. 그리고 13장 20절부터 14장 전체가 욥의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차이가 뭐였을까? 늘 이제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잖아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의 말, 그 언급들,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이 대부분 맞습니다. 틀린 점이 거의 없죠. 근데 욥이 조금 더 하나님께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죠.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오묘하신 분이고 신비하신 분이고 그래서 누군가 사람이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신다.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죠. 근데 욥은 자기가 고난 당해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들, 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 폭삭 망하고 완전하게 징계를 받을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들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좀 잘못했으면 뭐 재산의 한 2분의 1이 날아간다든가. 그래서 자식들 중에서도 한 명 정도 중병을 앓다가 다시 낫는다든가. 또 감기가 걸려서 한 일주일 정도 알아 누웠다가 일어난다든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죄, 기억하지 못한 죄가 있을지라도 이 정도 징계 받았으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갔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고 자기 몸은 지금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밤낮 자지 못하고 기화증을 긁고 있는 상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뭘 지금 요구합니까? 만나기를 요구합니다. 어제 말씀도 보면 24절에 보면 왜 당신은 저를 피하시고 원수 취급하십니까? 왜 피하십니까?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어찌하여,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분.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그저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신비하시고, 오묘하신 분. 네.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오묘하시고, 신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통치만 하시는 분인데, 이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들이죠. 또 오늘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활신앙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보통 인간이죠.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와에게서 났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 말이고 수명은 짧고 괴로움은 가득함이며 또 꽃과 같이 그림자 같이 곧 사라진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명이 짧다. 네, 진리죠. 우리의 수명이 짧죠. 길어봤자 요즘도 100살 정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또한 괴로움이 가득하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늘 괴롭습니다. 저도 아침에 운전하면서 청음에서 다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아니지. 내가 지금 설교를 하러 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그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되지. 오히려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괴로운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주님 앞에 우리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또한 피어다지는 꽃 어떻습니까? 꽃 아무리 길어도 100일 동안 핀다고 하는데 100일 만에 집니다. 그래서 그림자 금방 사라지잖아요. 곧 사라진다.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집사님들 정도 되면 아 세월이 지금 빨리 지나가고 있구나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이제 저녁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2주마다 한 번씩 하는 팀들이 8팀인데 2주가 금방 갑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이 팀이야? 벌써 이 팀 성경 공부해야 돼? 해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오늘 성경 공부 있다고 알려주는데 아, 이렇게 빨리 가구나 이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끼잖아요. 금방 여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방 사라지고 우리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들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꽃처럼 그림자처럼 곧 사라집니다. 2절에 그랬고 10절에도 보면 그렇지만 사람은 장정은 어른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 시체로 드러눕니다. 그 호흡이 금방 끊어질 것이다 이거죠.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한계. 또한 19절에 보면 물이 돌을 닳게 하여 없애고 물살이 흙을 씻어내리듯 당신은 사람의 소망을 꺾어버리십니다. 소망, 희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 희망이 있죠? 내일도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맞죠? 내일도 우리는 잘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끊어버리시면 우리도 욥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금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인간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소망이 없는 존재이고 희망이 없는 존재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욥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하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했다가도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요. 또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도 인간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아닌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제발 사람을 내버려 두셔서 풍금처럼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버려 두사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버려 두사를 세 번 말씀하시잖아요.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두려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죄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붙잡고 때리고 어찌 보면 징계를 주시고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의미고요. 그냥 아무런 관심을 안 두셔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징계를 안 하셔요. 이건 진짜 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징계하지 마시고 저를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풍금처럼 하루를 마치게 해달라. 안식을 얻게 해달라 이거죠. 죽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만큼 이제 고통스러웠던 거죠. 인간의 한계가 이런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금방 사라지는 존재인데 저를 왜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 죽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보면 적어도 나무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찍혀서 그루터기만 남다 해도 물기운만 있으면 새 나무처럼 다시 싹을 틔웁니다.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식물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벵갈 고무나무가 한 나무가 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잘 자라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몇 그루가. 금방금방 자랍니다. 또 저희 집이 남향이고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좀 아까우니까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 벵갈 고무나무가 물꽂이를 하면 금방 산답니다. 그래서 물꽂이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뿌리가 금방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화분에 심고 베란다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오늘날 보니까 얼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랐는데 아주 입이 다 떨어졌어요.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심어놨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냥 밑둥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줬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거기에서 새싹이 밑에서 나는 거예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밑둥을 딱 잘랐더니 이 뿌리가 잘 살아있는 이 식물은 금방 다시 자라게 되는구나. 물론 모든 나무가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 벵갈 고무나무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기운이 있고 따뜻하게 해주면 전혀 잎도 없고 줄기도 없는 곳에서 그 밑둥에서 바로 싹이 나서 자라더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전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사라졌어도 물기운만 있으면 그곳에서 새싹이 나는 이 나무 부활의 소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집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깨어나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3절부터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중에 대면하여서 심판을 받고 싶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수월에서 무덤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결국에는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겠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무덤 속에서 부활 때까지 기다려서 내가 이 이유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신지 어째서 그랬는지 내가 분명히 부활해가지고 당신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억울합니다. 지금 이런 억울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내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아무리 지금 내가 이 세상이 어려워도 내가 꼭 살아가지고 나중에 죽은 후에 부활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설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 내가 이거 꼭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꼭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죄인인데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완전하게 의인이 되었죠. 옆처럼 의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죄이지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죄 고백을 하는 거죠. 매 순간 죄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말 못해요 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이 정도 고난을 받을 것이 아닌데 고통을 받을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나름대로 이런 거 하나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나중에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기다리겠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어서 17절도 보면 저의 허물을 주머니에 놓고 묶어서 제 잘못을 덮어주십니다. 그렇죠?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하는 거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을 갖는 거죠.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부활 소망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는 씻음을 받았어. 용서받았어. 정결하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난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절에 보면 역시 현실은 지금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18절부터 보면 당신은 사망의 소망을 꺾어버리십니다. 여전히 좌절하고 고통하고 그 고통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다만 자기 몸의 고통만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탄식할 뿐입니다. 여전히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욥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은 고난이고 고생이고 모든 것들이 문제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탄원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 예배당이 떠나갈도록 여러분들이 부르짖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어째서 그러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